1453차 수요시위 일본에서 보내는 연대 메시지. 김학순 할머니,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힘껏 켜주신 희망의 빛을 우리는 세계에 넓혀갑니다. 여성의 인권이 당연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방청자. 길원옥 할머니, 정의연 여러분, 한국의 시민 여러분, 할머니분들의 정의와 용기를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일본의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본 젊은이의 감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매우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전달됩니다. 솔직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일이며 그 잘못을 다시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쟁은 안 돼. 가해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수요시위 인 다카라즈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함께 걷는 오사카 코베 한신연락회. 우리는 정의연과 함께, 우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피해자의 곁에서,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거기 가서 함께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사카에서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유엔 기념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응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히로시마 네트워크. With you. 김학순 할머니의 고발로부터 25년. 군대에 의한 성폭력의 종지부를. 일본의 성차별 지수는 세계 121위로 뒤떨어졌다. 세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 할머니는 위안부가 아니라 전시 성폭력 피해자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유엔 기념일로. 일본군 위안부를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히로시마 네트워크.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우리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가 되어 전쟁 후 긴 침묵을 이겨내고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일어선 여성들을 역사의 사실로 기억하고 후세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해결이 되도록 행동하겠습니다. 히로시마 네트워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그녀가 누구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고 그 해결을 향해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습니다.